사학기는 없냐면 풀면에서 누나가 오셨을까요?
얘들아, 그럼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람아, 저기에 1 돼 있는 자 보여줄래? 저 위에? 있어요.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데일리 테스트 다 맞은 사람. 자, 단어책 넣어, 빨리. 이제 은세 단어책 걸리면 이제 세 번 시험 보고 가야 할 거야. 데일리 펴봐. 눕지 말고. 자, 보겠습니다. 자, a scramble the sentences according to Korean. 한국어에 따라서 a scramble. 제조업 하세요. 자,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에 장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말에 동의한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영작 배울 때 혹시 한국어 먼저 분석하는 거 배워본 적 있나요? 해본 사람.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에도 이와 비슷한 시험이 나갈 텐데 한번 제대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한국어에서 구문 분석을 하고 들어가면 돼. 자, 우리말로 주어를 말할 때 그 뒤에 조사가 어떻게 붙는다라고 들었어요? 조사가 뭔지 알아? 더 그럼 관사. 우리말에만 있는. 우리말, 일본말, 터키말에만 있는 이 어, 을르레게 은느니가 이거야. 그럼 주어는 뭐가 붙는다고 들었지? 자, 위에 써봐. 주어는 은느니가. 선생님, 은느니가로 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때 되면 이제 진짜 아예 스스로 영작해야 돼. 정말 안 하고 싶지.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에 장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말에 동의한다 라고 했어. 자, 일단 여기는 때문에만 이끌고 있어요. 그럼 얘는 일단은 부사 잘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윤섭이도 같이 따라해봐. 이렇게. 그럼 나는 그들의 말에 동의한다 해서 주어는 누가 될까? 나는. 얘가 주어. 그리고 동사는 우리말로 어떤 말로 끝난다라고 되었어요? 다 너무 있다. 그러면 동사는 여기에 해당한다. 그들의 말에 동의한다라고 얘기했어. 그들의 말에. 그들의 말에. 자, 동의한다라는 친구는 agree라는 친구고 누구와 동의한다라고는 with가 나오겠지. 그럼 목적어의 전치사의 목적어는 얘가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들의 말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분석한 다음에 요거에 맞게 먼저 구문 분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I 여기 있네. I 이렇게 넣어주시고 오케이? 동의한다. Agree with 이렇게 넣어줄 거야. 그리고 그들의 말에 해당하는 단어는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말. those까지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그들의 말 those people까지 넣어줄게요. 그런데 쌤이 지금 ADM이라고 써준 이유는 뭘까? 부사는 위치가 정해져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맞게 이 코즈를 먼저 넣어서 쓰셨더라도 맞다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혹시 비코즈 먼저 적은 사람? 은세? 왜 일도 없지? 자, 그럼 때문에 라는 접속사 찾아주시면 돼요. because 이렇게 시작해 주셔도 됩니다. 때문에. 그럼 여기 부사절에서도 주어동사 나누면 되거든요. 주어동사 주어 한번 찾아봐. 주어 장점이. 그럼 얘가 모두 주어가 된다. 그리고 많이 있다. 있다라는 것. 있다라는 동사는 뭐가 있지? 있다라는 동사. 비동사를 써주시면 돼요. 오케이. 비동사를 써주시고 많이 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에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보통 있다라고 하면은 비동사 플러스 there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있다, 비동사 플러스 there 이렇게. 자, 그러면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의 장점이 여기서 유일한 명사가 장점이지. 그러면은 장점 먼저 써보자. Advantages are there. 여기까지 일단 먼저 작성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런데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라는 말이 누구를 꾸며주고 있어?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라는 말이 누굴 끼워주고 있어? 얘가 지금 장점이라는 말을 꾸며주고 있어요. 오케이. 이 자리에다가 advantages를 꾸며주는 친구들이 필요할 거나 혹은 뒤에서 필요할 건데,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라고 하면은 두 단어 이상이야 한 단어야? 두 단어 이상이야 한 단어예요? 우리말만 생각해봐.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을 두 단어 이상이지. 그럼 영어도 두 단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쌤이 저번에 분사랑 관계대명사 가르쳐주면서 꾸며주는 말이 두 단어 이상이면 앞에서 수식한대, 뒤에서 수식한대? 뒤에서 수식한대. 그러면 advantages 이쪽에 들어가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의 장점.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 여기 보니까 having이 나와 있네. having a pet이야. having a pet. 오케이? 근데 이것을 어떻게 연결해 줄 거라고 이렇게 쭉 찾아봤더니 전치사가 하나 있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전치사 부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나 to having a pet을 advantages 뒤에 넣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장점이 많이 있다라고 했는데 많이에 해당하는 거 한번 찾아보자. many. 얘는 품사가 어떻게 될까? 형용사일까? 부사일까? many.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또 한 단어지. 어드밴티지 앞에 있겠어? 뒤에 있겠어? 앞에. 그러면 many가 여기 들어갈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걸 그대로 어순대로 영장을 하면 because many advantages to having a pet are there. 일단 영장은 이렇게 할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자, 부사로 시작을 했어. 대어라는 친구는 도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앞뒤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바꾼 것이 바로 대어라 한 다음에 요 주어를 뒤에다가 뺀 거야. 요 주어를 뒤에다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영장은 어떻게 되냐? Because there are many advantages to having a pet. I agree with those people. 이렇게 해도 되고, I agree with those people because there are many advantages to having a pet. 스로 끝내셔도 되겠습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1번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야. 자, 그러면 2번도 같이 한국말 해석 넣어서 써보도록 하자. 가끔 내가 기분이 언짢을 때도 있지만 문장이 완전하게 끝났습니까? 아니지. 그럼 얘는 뭐다? 어떤 접속사로 이끌어져 있을 것 같다. 그럼 얘도 부사절을 이끌고 있다라고 일단 먼저 여기서 표시해봐. 여러분 이렇게 구문부터 따라와 보세요. 부사절로 표시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주절을 얘기할 거야. 주어에 해당하는 거 누구예요? 밴딧. 은맨이가지, 은맨이가. 주어. 그리고, 자, 목적어 옆에다 써. 목적어는 을을에게. 이렇게 될 거예요. 을을에게. 오케이? 을을에게. 을을에게 해당하는 게 누구야? 목적어. 나. 응? 나. 나지, 나.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능숙하다인데, 일단은 주어 동사 먼저 찾아봐. 능숙하다라는 것. 동사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했는데, 여기 봐봐. 행복한 사람이 나야, 빈디트야? 나지. 그러면 의미상으로는 여기서 주어 동사라는 말이거든. 그럼 요거는 오형식으로 썼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동사처리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러면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라는 말로 오형식 문장이 있다라고 쳐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주절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Bandit. 자, 능숙하다라는 거 표현 한번 찾아볼까? Bandit. 능숙하다. 뭐뭐를 잘한다. 어? Great. Great인데 이거 뭐랑 있어야 돼? 형용사니까. 동사 뭐를 쓸 수 있지? Great를 가져오려면 is지, is. 뭐뭐를 잘한다. 뭐뭐를 잘하다. Be good at이랑 똑같은 거라고 했죠. 그러면 at 이렇게 써주시고 나머지 얘를 그대로 가져와 주시면 돼. 자, 만들다에 해당하는 거 이런 것들 뭐 했어요? 만들다. Make. 근데 전치사니까 여기 메이킹으로 일단 이렇게 가져올 거야. 오케이? 그럼 나를 목적어 누구예요? 여기서 나. 그러면 me. 그 다음에 행복하게 happy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저 부사 저를 영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가끔 기분이 언짢을 때도 있지만, 자, 있지만에 해당하는 건 뭐가 있어요? 여기서 접속사 한번 찾아보세요. 있지만 뭐뭐 하지만 비록 뭐뭐 해도 불구하고 even though로 접속사를 이끌어 줄 것이다. even though 이거 처리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가끔 기분이 언짢을 때도 있다. 있다 아까 어떻게 썼지? 있다 아까 어떻게 썼어요? 비동사로 썼다. 그러면은 내가 가끔 기분이 언짢을 때도 있지만 I am in a bad mood. 컴마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그 한국어 해석이 완전히 그 영어식으로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걸 찾아가 보는 연습이 필요할 거예요. 윤서가 자, 3번도 한번 찾아보세요. 우선 애완동물은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주어 한번 찾아볼래요? 누가 주어야? 애완동물은 주어.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아까 봤죠 이거? 만들 수 있다. 근데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어떤 동사가 와야 되지? 조동사 can이 와야 돼. 그럼 can 플러스 동사다라고 봐주시면 돼. 유섭이 좀 써봐. can 플러스 동사다. 자, 근데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 보니까 아까랑 똑같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왜? 사람들이 행복한 거니까 목적격 부어예요. 알겠어?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영장 먼저 해주시면 돼. 애완동물 that can make people 더 행복하니까 happier 까지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make people happier 까지 적어주시면 되겠고, 자, 우선에 해당하는 거 뭐였어? first라고 했어, 세미. 그거 to begin with랑 같은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요렇게 영작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쟤는 이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해돼요? 자, 4번까지 더 보도록 할 거예요. 4번. 애완동물의 또 다른 장점은 그들이 그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얘도 지금 분석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자, 일단은 애완동물의 또 다른 장점은 그들이 그들의 주인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주어 한번 사람이 찾아볼래요? 주어에 해당하는 거? 한국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주어예요? 오케이. 애완동물의 또 다른 장점은 요게 주어입니다.
그리고 이다. 이다에 해당하는 동사가 아까 뭐라고 했어? 있다, 이다. 비동사. 오케이? 여기까지 봤는데, 여러분 여기 잘 봐야 돼. 자, 뭐뭐 한다는 것. 주어 동사를 가진 채로 뭐뭐 한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 것을 영어로 칠 때는 뭐가 나올까요? 이 것. 투부정사 좋은 추측이야. 그런데 봐봐. 주어 동사가 다 들어가 있어. 그러면 명사 절을 가지고 올 친구가 누가 있을까? 주어 동사를 문장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친구. 접속사 누구? 어? 대시예요. 그럼 것이다가 대시야. 이렇게. 아예 안 나오네. 것 위에다가 대시라고 써봐. 대시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그럼 대절이 이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영답해주시면 되는데, 윤서가 여기서 주어에 해당하는 거 한번 찾아볼까? 아까 은느니가랑 합쳐진 게 주어라고 했어. 자, 은서야, 여기 주어 어디 있어요? 이 대절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야. 그들 이지, 그들 이. 내가 주어가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이것이 동사가 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그들의 주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주인의 건강에 유지하는 거야. 자, 주인의 건강. 주인 이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오형식에서는 목적어랑 목적격 부호관계가 의미상 주어동사라고 했거든. 그럼 얘가 목적어, 얘가 목적격 부호가 되는 거예요. 목적격 부호가 돼. 근데 이 건강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목적격 부호에 다시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표시해보자.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볼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부호인데 목적격 부호의 또 다른 목적어다. 왜 준동사는 자기의 목적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이대로 그러면 영작하면 돼. 애완동물의 또 다른 장점으로 시작할게. 또 다른 장점. 또 다른, 또 하나의 이거 어떤 단어 쓸 수 있지? Another. Another advantage. 그리고 애완동물, 애완동물 of pets. 여기 봐봐. 여기서 애완동물의라는 말이지만 여기도 보면은 두 글자로 돼서 뒤에서 해석해 주시면 돼. 뒤에서 붙여주면 돼. 오케이? 자, 그럼 여기 한번 주의해 볼게요. Another advantage 수일치 어디다 해야 돼? 또 다른 장점은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럼 수일치 여기다 하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이 그리고 보어절에 해당하는 대절을 이렇게 가져오면 된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서 오형식에 따라서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들이 they 도움이 된다. help 목적격 보어 누구의 주인이지? 주인 their owners 건강을 유지한다. stay fit 이렇게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 목적어 아니고 보어였네요. Stay fit 이렇게 계속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워? 괜히 한국어로 지금 가고 있어? 이거 왜 지금 하고 있대? 영작 때문에. 어? 영작 때문에. 또
기말, 너희들 기말 보는 학교들도 있어서 선생님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장이 더 이상 꿀 시간이 아니라 이제 빡센 시간이 될 거예요. 자, 5번도 한번 볼게요. 그는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몹시 좋아하기 때문에 나도 운동을 좋아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 자, 채은아 문장 두 개일까 하나일까 이거? 영어로 치면 문장 두 개일까 하나일까? 두 개. 그럼 어디서 나누면 좋겠어요? 아주 좋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부사 잘 처리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아, 부사 잘 처리해 주시면 되고 나도 운동을 하게 된다. 나도. 왜 여기다 도를 했다? 도를 했을까? 나도 운동을 좋아한다 그런 거야. 나는에다가 to 이렇게 와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 I to. 근데 to는 보통 뒤에 빠지니까 여기로 빼줄 거예요. 오케이? 그럼 나는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 써주시면 되는데 나도 운동을 하게 된다. 뭐뭐 하게 되다 쌤 어떤 단어 쓰라고 해서 뭐뭐 하게 되다. 뭐뭐 하게 되다. Get to come to grow to 기억나요? 뭐뭐 하게 되다. I get to exercise. 뭐뭐 하게 되다. 자, 옆에 메모에 get to, come to, 그리고 grow to 이렇게 하면은 뭐뭐 하게 되다. 그래서 I know라고 하면은 난 알고 있어요. 난 알고 있어요란 말이지만 I get to know 이렇게 말하면 난 알게 되어요 라는 말이에요. 변화했다라는 느낌이야. 여기서 운동을 하게 되다 라고 했을 때 I get to exercise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주제를 여기까지 따라오셨을 것 같고 자 비코즈 부분에서 한번 다시 보자. 자 그럼 다시 기회를 주면서 정리해요. 주어 찾아보세요. 여기서 한국말 주어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모르겠으면 아무 말이라도 대답해도 괜찮아. 자 뭘까 주어? 학원에선 전 절대 자존심 상하는 일 없습니다. 자, 뭐 주어. 다른 친구도 생각해 보세요. 주어. 저기 생각났어? 어 부사절, 어 부사절에서. 어 좋아요. 그는 밖에서 시간을 것을 몹시 좋아하기 때문에 동사 어디 있어요? 동사 방진영. 좋아하기 동사. 그리고 목적어 찾아봐. 목적어. 하나만 목적어 찾아보세요.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을이 두 번이지. 그럼 뒤에 있는 게 목적어예요. 이게 다 목적어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알겠어? 몹시는 그럼 뭐겠어? 좋아하기를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구나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 오케이? 그러면 그는 he. 아 때문에 먼저 가야 되지. Because he. 그다음에 좋아하다. loves인데 어허 여기 나의 몹시 좋아하기를 love로 표현해버렸네. 묶어주세요. 일단 묶어주시고 시간을 보내는 것 시간을 보내는 것 보내는 것 생각해봐. 보내는 것 보내다라는 거는 동사지 근데 얘를 명사로 바꾸려면 뭐를 붙여주면 돼요? ing 동명사로 만들면 돼. 오케이 그러면 spending 뭐를 보냈네? 시간을 어디서? 밖에서 outside 이렇게 적어볼 겁니다. 오케이? 자, 은세 어려워도 필기하시고 자, 이거 하나 문법도 다 못 배우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그는 에너지가 넘치고 늘 나를 웃게 만든다. 자, 고은세 이거 문장 하나일까 두 개일까? 어, 그럼 어디서 멈추면 어디서 끊으면 좋겠어요?
아주 좋아요. 고고 얘는 딱 뭐야? 누가 봐도 엔드에 해당하지. 엔드에 해당해요. 그러면 엔드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도 봐봐. 늘 나를 웃게 만드는 게 누구야? 그지? 그러면 동사가 이렇게 두 개 써져 있구나라고 깔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자 주어 그는 어디 있어요? 기 에너지가 넘치다. 에너지가 넘치다. 얘는 딱 봐도 동사 목적어 형태는 아닌 것 같아. 그렇지. 넘친다. 혹은 가득 차 있다.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he is full of energy 이렇게 써줄 거야. full of energy and 나를 웃게 만든다 있네. 봐봐 목적어 보세요. 목적어 여기서 누구야? 나를 그리고 만든다 동사 2번 이렇게 되는데 웃게 만든대요. 누가 웃는 거야? 내가 웃는 거지. 그럼 목적어를 보충해주고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여기다 따라서 makes me smile 써주는데 늘이래 늘 앞에다가 always만 넣어주시면 된다. 오케이 이성이 메모하고 있으니까 잘했어요. 메모했어요. 알아 먹을 수 있겠어. 자 7번도 계속해서 마지막에 7번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이거 하면은 더 어려운 거 할 거예요. 지난 시간하고 관계대명사 이어갈 거예요. 자 7번 그는 또한 우리 모두 가족에게 같은 행동을 한다. 자 강진이 형 문장 하나짜리예요 두 개짜리예요? 하나짜리예요. 자, 주어 찾아보세요. 그는. 자, 또한은 부사원대. 투랑 또 뭐가 있다고 했지? 에즈웰이라고 했습니다. 투랑 에즈웰 같다. 오케이? 근데 에즈웰이랑 투의 특징은 문장 맨 뒤에 있을 거야. 그럼 그는 he 저 끝에다가 에즈웰 넣어주시면 돼. 오케이? 그는 또한 우리 가족 모두에게 같은 행동을 한다. 같은 행동을 한다. 한다. 동사. 같은 행동을. 목적어.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는 부사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메모해보자. 그는 한 달 같은 행동을 우리 가족 모두에게. 요 순서에 맞게 그냥 연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하다라는 동사 위에서 찾아보세요. 뭐 있어? does. he does. 같은 행동, same인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같다라는 것은 서로 같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래서 항상 더라는 관사를 붙이고 다녀요. 알겠지? Does the same 행동, same thing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그는 항상 우리에게 같은 행동을 한다. 누구에게? 우리 가족 모두에게. To every member of my family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아 밑에 거는 잘 못 써도 괜찮고 이제 한국어 분석하는 거 이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제 매번 이거 한 번씩 시켜볼 거예요. 알겠지? 자, 다 적으셨으면 우리 이제 빠르게 통하는 영어 복합으로 가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는 매번 똑같이 배워도 괜찮습니다. 관계대명사 파트 여기가 108쪽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 볼 겁니다. 여러분들도 빈 공간이 있으면은 한번 빈 공간에 메모 같이 해볼게. 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다시 한번 복습해 볼 거예요. 자, 관계 대명사에 채연아 이거 뭐 플러스 뭐라고 배웠어요? 접속 사람? 오케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다 라고 했습니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다. 그러면 접속사가 있었다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문장이 하나였다라는 거야? 두 개였다라는 거야? 두 개. 어. 문장이 두 개였다. 문장이 두 개였던 것을 연결했기 때문에 한 문장으로 바꿔줬다. 문장이 두 개였던 것을 한 문장으로 바꿔준 것이 관계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관계 대명사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쌤이 저번에 얘기했었어요. 맨 처음 나온 내용은 뭐죠? This is the boy who helped me. 예문. 자, 문장이 두 개가 딱 있지? 자, 그러면은 접속사 찾아보세요. AND지, AND. 그러면 AND가 1번 이렇게 적어볼까? AND가 1번. 접속사고, 자, 대명사 찾아보세요, 대명사. 대명사. 문장에서 이 대명사라고 하는 건 여기 추가적으로 해봐. 중복되는 대명사. 이렇게 찾을 거야. 중복되는 것. 여기서 중복되는 대명사 누구 있어요? 히지. 그럼 얘가 2번이야. 그럼 1번과 2번을 합칠 것이야.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면 뭐를 쓴다? 후랑 대슬 쓴다. 사물이면 위치나 대슬 쓴다. 자, 이렇게 갈 겁니다. 자, AND랑 히, 사람이랑 접속사 합쳤어. 얘를 뭘로 바꿔줄 거야? 대신아 후로 바꿔줄 거야. 얘를 대신아 후로 바꾸는 것이 3번입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네 번째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무조건 연결할 게 아니고 4번 접속사가 중복되는 것 뒤에 붙인다. 접속사가 중복되는 것 뒤에 붙인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장은 This is the boy who helped me 까지 했어. 오케이? 그럼 뒷문장이랑 중복되는 뒤에 있는 접속사, 접속사가 여기 아니에요. 여기 바꿔주세요. 대명사예요. 대명사가 중복되는 친구 누구 있지? 대명사랑 중복되는 친구. 보이지? 그럼 얘를 이렇게 연결해줄 겁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예시는 그 왜 쌤이 이거를 말해줬는지 두 번째 예시를 같이 볼게요. 두 번째 예시. 이거는 그 뭐냐? 필기하지 않고 그냥 봐봐. 오케이? 자, This is my son. 아, the boy is my son. 소녀는 나의 아들입니다. He's swimming in the pool.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접속사는 없어도 여기다 접속사 하나 띄워줄 거예요, 일단은. 자, 그랬을 때 중복되는 대명사가 누가 있어요? He's. 요거 두 개를 합쳐줄 거예요. 근데 히는 사람이지? 합쳤으니까 얘를 후로 바꿔줄 거야. 오케이? 그러면 Who is swimming in the pool? 이것이 관계대명사 전이 되는 건데
자, 여기 앞에 봐봐, 요새. 이제 어디에 붙여야 되겠어, 이거? 더 보이에 붙일 거야, 마이선에 붙일 거야? 희가 지금 더 보이니까 더 보이에 붙일 거야. 그러면은 문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문장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항상 꼭 문장 뒤에 붙이는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알겠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 4번 대명사가 중복되는 것을 항상 붙인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필기 해볼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봐봐. 관계대명사라는 친구는 지금 문장이 이렇게 돼서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돼 있잖아. 오케이? 그럼 후가 이끌고 있는 절이 누구를 꾸며주고 있어? 주어, 더 보이를 꾸며주고 있지? 더 보이는 품사가 뭐예요? 명사지.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가 누구입니까? 형용사야. 그러면 형용사고 관계대명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요. 그런데 유서봐. 관계대명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이거 봐봐. 주어동사 있어? Who is swimming in the pool? 주어동사 있어요? 있잖아. Who is 주어동사 있지. 그러면 문장이 형성됐다라고 해서 절이다 라고 할 거예요. 알겠어?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형용사 절이다 라는 거예요. 형용사 절이다. 나중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밑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봐. 형용사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절이다, 문장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용사 절이다 라는 말은 명사를 꾸며주는 문장이다. 문장으로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관계대명사의 지난주에 배웠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까지만 하면 우리 휴식 할 거예요. 자, 조금만 힘내보자. 두 번째 내용. 자, 두 번째. 관계대명사가 뭐라 그랬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대명사의 특징에서 대명사는 특징 중에 뭐를 가지고 있다 우리 암기했었던 것 중입니다. 뭐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지? 우리 I, my, me, my 외웠던 것 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명사를 외운 거야? 아이에 해당하는 거 대명사 무슨 격이라고 해? 주격. 대명사는 격을 가지고 자라는 거야. 대명사는 격을 가져. 그러면은 자 여기서 기억을 한번 써볼게요. 주격이라는 말은 대명사가 주어 역할이다라는 거. 오케이?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관계대명사절이 관계대명사절이 주어를 대신하고 있으면 주격관계대명사라는 말인 거거든. 예문 한번 봐봐. The boy is who helped me라고 돼 있어요. 이거 구분할 때 관계대명사만 이렇게 따로 빼보세요. 이렇게 따로 빼봤을 때 관계대명사가 지금 주어 역할이야 목적어 역할이야? Who helped me 봐봐. 주어 역할이야 목적어 역할이야? 목적어? 예, 예, 예. 보이가 나를 해준 거잖아.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이 관계대명사 누구냐면 who, which, that이야. 이게 주어 역할 혹은 주어 자리에 있어.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라고 할 거야. 똑같이 목적격 대명사가 목적어 역할 이렇게 되었을 때는
관계대명사가 무슨 역할이다? 똑같아. 목적어 역할입니다.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세 번째. 관계대명사가 소유격 역할을 하고 있을 때, my, it, his 이런 역할을 하고 있을 때는 관계대명사도 역시나 소유격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소유격 관계대명사다라고 부를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지금 딱 일단 적어주시고 여러 번 반복할 거기 때문에 여러 번 물어볼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식은 실제로 책을 보면서 보완하도록 할 거예요. 알겠지? 고생 많았고 조금 휴식하고 다음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무신덕 관계수? 김인상이 너무 꼬르륵이 싫어. 자, 그러면 앞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일어나고. 자, 관계대명사의 종류와 역할. 자,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인데, 자, 구분하는 방법 다시 볼게요. 자, 후로 연결되어 있지. 그럼 후부터 이렇게 다 끊어봐 봐요. 위치 이렇게 다 끊어봐. Who, which, whose, whose. 다 끊어보세요, 이렇게. 요사람 정신 차리고 이렇게 끊어보세요. 차리다가. 100번 반복해야 돼. 관계되면 모르면은 그냥 영어를 망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묶었을 때 쌤이 이거 묶으러 가고 했는데 여기 한번 봐봐. Who lives over there? 누가 거기에 살고 있습니까? 주어 역할하고 있으니까 뭐다? 주격 관계되면 사다 이 말이야. Which are scary?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격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알겠지? 목적어도 한번 볼까? We all respect whom.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Jack was looking for.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어다인데, 자, 여기 메모, 메모. 이거 메모.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목적어에만 해당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목적어는 동사의 목적어 말고 또 무슨 목적어가 있게? 자, 봐봐 여기서 Jack was looking for. 누구에 대한 목적어가 없어요 지금? Jack? Jack was looking for what? For에 대한 목적어가 없는 거야. 그럼 여기다 꼭 잡으세요. 별표. 여기. 뭐야 그거? 전치사의 목적어도 포함이야. 전치사의 목적어도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됩니다. 전치사의 목적어는 뭐냐?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할 거야. 오케이? Looking for라고 하면은 for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없으므로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나? 자, 그 다음에 소유격 한번 볼게요. 소유격. The girl whose skirt. 누구의 스커트인데 그녀의 스커트야. 오케이? 원래는 and her skirt였는데 소유격 역할을 하고 있어.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다. 여기도 and it였던 친구예요. 그것의 owner는 is my uncle. 그것의 주인은 나의 삼촌입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 소유격 관계 대명사다. 라는 것이고, 밑에 보세요. 사물이나 동물일 때 who 대신 of which를 쓸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요거는 요즘에는 쓰지 않는 표현이긴 해요. 그런데, of which 쓰는 거 한번 메모하려고 해. 자, 빈 공간 쌤 한번 볼게. 손 한번 쳐. 없구만.
오브이치 앞장에다가 우리 메모해 보도록 할게요. 오브이치 만드는 거. 오브이치 소유격 쓰는 방법. 자, 앞부분에 한번 적어볼게요. 하람이도 지금 공간 없는 것 같은데 앞에다가 와봐. 자, 오브이치 소유격 쓰는 방법. 일단은 요거 수주로 일단 먼저 적어볼게. 알겠지? 처음 문장은 어떻게 생겼냐면, 자, 1번. There is the restaurant and its owner is my unc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오케이. 이거 접어보세요. 문장. 후즈 만드는 방법 먼저 보는 거야. 알겠어? There is the restaurant and its owner is my uncle. 프랑스어식으로 하면 There is the restaurant. 미안. 프랑스어 1과까지 배웠거든, 선생님. Restaurant. 공주로. 공주로도 아니야, 공주가. 공주가. 자, 그러면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지. 소유격은 일단 후주로 통일입니다, 원래. 오케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후주로 통일할 거야. 그럼 이렇게. 여기 이츠랑 겹치는 친구가 누구예요? 레스토랑이지, 그러면. That is the restaurant whose owner is my uncle이 지금 쓰이고 있는 원칙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소유격 안 쓰고 누구누구 의의를 표현하는 방법 또 하나 있어. 소유격을 안 쓰고 쓰는 방법 뭐가 있을까? 뭐뭐 의의를 쓰고 싶을 때. 누구누구 의의를 쓰고 싶을 때 소유격을 안 쓰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아까 데일리 테스트 한번 생각해봐. 또 다른 장점. another advantage였는데 그 동물을 가지는 것의 또 다른 장점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거 뭘로 연결했었지? 데일리 테스트 한번 그 컨닝 해봐. 뭘로 연결돼 있었어? 오브로 연결돼 있었어요. 오브. 오케이? 오브 기억나? 그럼 얘를 또 오브로도 써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2번으로 해볼게요. That is the restaurant. 해놓고. 오케이? And the owner of it is my uncle.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t 안 쓰고 of랑 it 이렇게 쓸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접속사랑 대명사 한번 찾아볼게요. 뒤에 문장 봐봐. 접속사랑 대명사 뭐란 거야? 채은이가 대답해볼래? 여기서 접속사랑 대명사 뭐란 거야? 앤드랑? 오케이. 요렇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관계 대명사는 붙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근데 얘는 오브랑 지금 딱 걸려 있잖아. 그럼 이 시 앞으로 못 가고 얘를 뒤로 빼볼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 자, 그러면은 That is the restaurant the owner of인데. 자, 사물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물이면 뭐를 쓴다? which. 자, 요렇게 쓸 거예요. 요렇게. 이게 of which를 쓰는 방법이에요. 이게 A라고 써봐. A라고 써봐. 그런데 문장을 하나로 연결했는데 뭔가 좀 이상해. 문장을 하나로 연결했는데 뭔가 좀 이상해. 쌤이 관계대명사 이렇게 다 만들고 나서 중복되는 어딘가에 붙이라라고 얘기했었어. 맞지?
중복되는 명사에 붙여라라고 했어. 얘는 지금 붙여져 있어요? 안 붙여져 있어요? 안 붙여져 있지? 그러면 붙여 라는 거야. 알겠어? 그럼 이 오브 위치를 레스토랑에 붙일 거예요. 알겠어? 그럼 바뀌는 문장이 뭐냐? There is the restaurant of which the owner is my uncl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됐을 때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을 밑에다가 하나 더 적어봐. A, B 둘 다 가능. A, B 둘 다 가능해요. A도 문법상 안 틀리고 B도 문법상 안 틀렸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렇게 오브 위치를 쓴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알아봤거든. 근데 잘 보세요. There is the restaurant whose, whose랑 오브 위치가 같다라고 했을 때 뒤에 문장 좀 차이가 나. 어떤 차이가 있지? Whose owner is my uncle? Of which the owner, my, owner is my uncle? 뭐가 달라? 아, 그러니까 후스랑 오브위치 같다라고 했을 때 뭐가 달라요? 자, 은세가 얘기해봐. Whose owner is my uncle이랑 of which the owner is my uncle이랑 뭐가 달라? 채연이 뭔가 깨달은 표정인데? 어떤 점이 다르죠? Whose랑 오브위치를 이렇게 가려봐. 뭐가 다르지? 뭐가 달라? 자, 하라라, 뭐가 달라? Owner is my uncle, the owner is my uncle, 뭐가 달라? 이렇게 씹어서 먹여주는데도 안 보여. 자, 이 더가 다르잖아요. 맞지? 맞지? 더가 달라. 그럼 여기다 한번 써봐. Of which는 관사를 써야 한다. 오케이? 그러면은 요 문장 간단하게 바꿔보는 거야. There is the restaurant of which라고 하면은 여기다 꼭 관사 더를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문법 문제 이렇게 나오겠지. 쌤이 어법상 틀린 걸 찾아보세요. of which를 딱 썼는데 관사가 없이 owner 이렇게 들어와 있어. 그럼 걔는 틀렸다라는 겁니다. 알겠어? 후즈랑 오브위치 차이는 뭐라고요? 관사다. 오케이. 자, 어려워도 괜찮아. 지금 다음 주면 까먹거든요. 다시 하면 괜찮습니다. 오케이. 내실 때만 죽어라 암기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 정윤석. 후즈랑 오브위치 차이 뭐라고요? 몽둥이 어디갔어? 후즈랑 오브위치 차이 뭐야? 그럼 무슨 사가 안 떠올려. 여기서 무슨 차이였어? 뭐야, 적었어? 적다 말았구만. 뭐였어요? 후브랑 오브위치 차이 뭐야? 관사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음 과 넘어가기 전에 중간 점검. 자, 고은세. 관계대명사는 무슨 자리라고요? 메모가 많아서 못 찾겠지. 자, 명사를 꾸며주는 무슨 자리라고? 형용사 자리다. 오케이. 자, 이하나. 관계대명사가 주어 역할하면 무슨 격 관계대명사라고요? 주어 역할을 하면. 주격, 목적격, 말해버렸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고, 자, 여기 관계대명사 됐을 주로 쓰는 경우인데, 됐을 주로 쓰는 경우인데, 요거는 별표 쳐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즘 영어에서는 요거를 따지지 않거든요. 요즘 따지지 않고 뭐야? 말하는 영어에서 따지지 않아. 그러나, 우리는 뭐 배우고 있어? 글을 배우고 있어요. 글을 배울 때는 문법에 딱 맞춰서 써야 된다. 알겠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게 될 질문이 이거예요.
Everything은 사물이니까 which 써도 되지 않나요? 써도 돼요. 그러나 원칙상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요거는 암기 적어보자. 암기. 마틸다 is the best book which I have read 라고 해도 되지 않나요? 돼요. 그러나 원칙상 안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요거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뒤에 분사가 이어지는 주격 관계대명사, 그래서 비동사 생략할 수 있다인데, 이건 언제 할 거냐? 쌤이 다시 분사 파트로 돌아갈 때 다시 안내해 줄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뭐만 암기하면 돼? 두 개 중에 뭐만 암기해? 이것만 암기하시면 돼. 이거는 다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알겠지? 다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만 더 적어봐. 느낌표 하나.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자,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 봐봐. Miss Lee is a teacher whom we all respect.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은 얘가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도 얘가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알겠지? 그럼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자, 선행사는 명사잖아. 명사가 이렇게 나오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그럼 밑에다 적어버려. 밑에다가 선행사가 나오고 갑자기 그냥 뭐라고 명사가 나오는데, 이 명사에 해당하는 것은 주목보겠지. 얘 플러스에다가 다시 주어 동사 나오면 이건 아 목적격 관계대명사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채우는 사이가 적으세요. 목적격 플러스 주어, 명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렇게 하면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관계대명사의 기본을 배웠습니다. 관계대명사의 기본을 배웠습니다. 이제 기본 2 갈 거야. 2, 기본 2.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세번 반복하면 돼. 너 처음부터 한국말 잘했어? 기억 안 나지? 자, 뭐 관계대명사 what이다. 와. 관계대명사 what? 쌤이 이렇게 표시하는 거 한번 본 적 있어? 이렇게 해서 what을 주어로 표시한 거 혹시 독해 시간에 본 적 있습니까? 기억날 리가 없지. 쌤이 관계대명사 나중에 배울게 메모만 해놔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게 그 순간이야. 관계대명사를 배우는. 오케이? 자, 관계대명사 what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다가 별표 선행사를 포함한다. 선행사를 포함한다. 아, 선행사가 뭐였어요? 이하람. 선행이 뭐야, 선행? 앞에 있는 걸음.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할 거야. 기억 안 나면 한 번 더 메모하자.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 오케이. 자, 고은세 이빨 써봐.
관계대 명사 앞에 있는 명사인데 선행사를 포함한다. 우리말로도 한번 생각해봐. 야, 그 내가 저번에 말했던 거 있잖아 라고 했을 때 내가 저번에 말했던 것, 그것이 뭔데? 그것 뭐라고 생각해? 우리도 마땅히 쓸만한 명사가 없었던 거야, 우리말에도. 내 영어 쓰는 사람들도 그렇다라는 거야. 내 저번에 말했던 것, 야, 그 나 새로운 것 좀 알려줘 봐봐. 새로운 것, 그것이 뭔데? 몰라. 우리말로도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선행사를 설정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what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옆에다 적어봅시다. 관계대명사로 얘기했을 때는 the thing 대신 혹은 which 선행사가 이렇게 포함된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알겠어? 그러면은 이 what을 쌤이 풀어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것이 관계대명사, 우리가 방금 배웠던 관계대명사로 쓴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that she said, 그녀가 말했던 것은 주어, 동사, 목적, 목적격, 부어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것이 아까 the thing that what이었으니까 다시 얘도 이렇게 묶어준다라고 하면 돼. 자, 이렇게 적어보세요, 위에다가. what은 the thing that이다. the thing that이다. 자, 그러면은 what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거든. 오케이? 자, 생각해보자. 관계대명사는 무슨 절이라고 해왔다? 형용사 절이에요. 근데 what이라는 친구는 선행사, 명사가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은 이 what은 명사가 포함되었으니까 형용사 절일까, 명사 절일까? 명사 절이에요. 명사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을 옆에다 적어 명사절이다. 명사절이다. 명사 역할을 하는 문장이다. 그럼 명사절이다 라는 말은 문장에서 뭐가 된다? 주목보가 된다. 그럼 이 what은 주목보가 될 거고 아까 위치랑 배투는 형용사니까 주목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요게 차이. 알겠어? What, which, 아니 아니고 who, which, that은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고 what은 뭐라고요? what은 뭐라고요? 형용사를 포함한 명사절이니까 명사다. 명사다. what은 이제부터 뭐다? 주목보다. 주목보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뭐가 하는 것은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얘가 봐봐. What they need most. 이게 주어다 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She reviewing what she's learned today. 이게 목적어다 라는 말이야. The movie director is what I want to be in the future. 이게 부어다 라는 말이야. 알았습니까? 그러면 주어, 목적어, 부어가 됐다라는 말은 뭐다? 명사다. 명사다. 알겠어? 그럼 책에서 포인트 1번이 말하고 싶은 친구들은 형용사다. 포인트 2번이 말하고 싶은 것은 명사다. 알겠어? 좋아요. 이제 포인트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2번.
마음만 다 골랐나. 그게 전력이에요. 아, 그러면 안 되지. 자, 국회 앞에 괄호 앞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자, 동사가 여기 있어. 맞지? 동사가 여기 있어. 그럼 앞에서부터 앞에는 무슨 역할? 주어 역할. 주어 역할 할 수 있는 건 대시예요, 와시예요? 와시다. 자, 뒤에 와. The book, Billy, I'm reading. 어, 동사 여기 있어. 주어 역할 할 수 있는 친구가 누구야? 뭐. The book이에요. 아. 어. 주어 두 번 쓸 수 있어? 아니지, 그럼 형용사를 가져와야 된다. 위치를 쓸 거예요. 알겠어? 어. Did you understand? The teacher explained 라고 했는데 여기 봐봐. 동사 여기 있어. 그러면 목적어가 될 거야. 대시 이끌 수 있나? 와시 이끌 수 있나? 와시 이끌 것이다. 근데 아무도 이 질문을 하지 않네요. 어, 댑도 주어 목적어 되지 않습니까? 댑 명사절이라고 너 아까 얘기했잖아.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할 때. 어. 그럼 그 차이점은 뭘까? 품사는 같아. 명사 접속사. 얘는 접속사 포함인데 차이가 뭘까? 자, 여기서 엄청난 대형 비밀이 나오는 거야. 마지막에 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비밀이 풀리는 순간이다. 쌤이 저번에도 메모하라고 했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야. 너네가 내신을 하든 고등학교를 가든 이제 주거라고 반복하게 될 일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알겠어? 자, 관계대명사 절인데 밑에서부터 문장 다시 올라가 볼 거야. 알겠지? 자, The movie director is what I want to be in the future. 이거 봐. What I want to be in the future. 오케이? What 다음에 문장 봐봐. I want to be what? I want to be what? 문장 완전히 쓰였어요? 불완전하게 쓰였어요? 완전하게? What I want to be. 비동사 여기 부어였는데 비동사였어. In the future는 부사잖아. What I want to be what? 이 what이 앞으로 뺐어. 그 what 다음 문장 봐봐. I want to be. 문장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해. 여기도 봐봐. She's learned. She has learned. She learned what? 뭐 배웠는데. 앞으로 와야지, what이. 문장이 불완전하다. They need what? 없지. 불완전해요. 1번으로도 한번 가봐. 포인트 1번. 자, whose skirt? 여기는 소유격만 빼고 목적격 보자. Which dog was looking for? Looking for what? 없지. We all respect. 누구를? 없지. Which are scary? 여기, 아, which 빼고 오는 거야. Are scary. 주어 어디 갔어? 주어가 지금 관계대명사가 대신하고 있지. 그래서 별표 5개. 관계대명사 뒤의 문장은 불완전하다. 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문장은 불완전하다. 문장 성분이 하나 빠져있어. 왜? 접속사랑 합쳐져 버려서 그래. 알겠지? 접속사랑 합쳐져 버려서 그래. 자, 그럼 여기서 한번 그 너네 그 뭐냐 데일리 테스트 한번 다시 꺼내보세요. 데일리 테스트 다시 꺼냈을 때 대절이 쓰인 문장이 뭐가 어디 있었냐면 4번 봐봐. 4번. That they help their owner stay fit. 자, that they 주어 help 동사 their owners 목적어 stay 목적격 보어. 문장 완전하지. 문장 완전해. 그래서 얘는 대시 가능해. 근데 다시 교재에 봤을 때 what만 한번 보자. She said만 봐봐. 뭘 얘기했는데?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럼 대세 라이벌은 항상 대시 올, 와세 라이벌은 항상 대시 올 거야. 오케이? 그럼 대시 되기 위해서는 뒤에 문장이 완전해요. 와시 되려면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요. 알겠어? 요 정도 차이고 다음 시간에도 반복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숙제는 어디야? 109쪽으로 올 겁니다. 109쪽. 오케이? 109쪽이 숙제고 자, 앞으로 한 명씩 나와가지고 숙제랑 데일리 테스트 보여주고 단어 외우러 넘어가도록 하겠슈. 채연이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준비된 사람 먼저 나와. 데일리 테스트 들고. 속은 여긴데 이건 뭐야? 47까지 말하자니 숨 숨을 요번 해서 찍어 보내세요. 알겠지? 그래서 보는지 비플 주겠어. 고생했습니다. 이거 들고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